테라스를 파헤쳐라. 두둥. 이곳은 나의 테라스야. 나가자. 가자. 난자만 숨든자. 자, 여러분, 이제 제 테라스입니다. 나가볼까요? 나가볼까? 이곳은 나의 테라스야. 어때? 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너무 좋아. 어쩜 이래?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구름아 너무 좋다. 그치? 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이제 테라스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여기 앉다가 꽈당했어. 꽈당. 아이, 요즘엔 이게 진짜 좋거든. 낮잠만 좀 때리자. 오늘은 낮잠 때리기. 구름이도 낮잠 때리자. 요거부터 하면 되겠다. 요 그네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제가 그 해먹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제대로 찍어볼까요? 이 테이블이 가장 빚었어요. 제가 이거를 겨울에 안 씌워놓는 바람에 지금 나무가 걸레가 됐어. 근데 이거 지금 이번에 그래가지고 다시 칠하려고요. 사포질 해가지고 코팅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이 의자랑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산 것 같아. 조금 가격대가 있긴 있었지만 디자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고, 그리고 원래는 여기 이제 소파랑 요것만 놀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테이블이 있는 게 이제 누가 왔을 때 밥 먹고 하기 너무 좋더라고.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 저의 아주 아늑한 테라스 공간이 있죠. 이 소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관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 소파 테이블 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세트로 산 거예요. 아~ 근데 이 소파의 진짜 큰 장점은 얘 진짜 이게 너무 가볍다? 얘만 가벼운 게 아니고 이 철제가 너무 가벼워. 그냥 소파 의자 자체가 너무 가벼워. 그래서 관리하기나 아니면 이제 가볍게 이동하거나 이렇게 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 비싼 것들도 많았는데 언제까지 이 테라스 쓸지도 모르는데 조금 그래도 비싸지 않은 걸 사볼까? 라고 나름 생각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고르긴 했는데 정말 잘 산 것 같아. 내가 되게 비싸게 제작해서 놨던 게 훨씬 좋아.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물을 먹으면 이게 관리가 되게 안 되는 거였는데 얘는 이 안에 이것도 물이 금방 빠져. 오, 그래서 신기하다. 이 천도 다시 햇볕에 말리면 다시 그냥 이렇게 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원상복귀. 얘도 겨울을 그냥 여기서 맨몸으로 놨어. 근데 너무 멀쩡하다. 완전. 이게 이 천이 특수 그런 천인가 봐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누가 온다 아니면 내가 테라스 사용한다 하면 한 번씩 그냥 물걸레로 싹 닦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덮어 씌우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 한 번 몇 번 덮어 씌우다가 이제 안 씌워. 왜냐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비가 왔을 때 얘가 너무 금방 말라버리니까 비 오고 좀 있으면 금방 이렇게 말라서 다시 깨끗해져.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걸 씌우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그냥 사용 중입니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정말 궁금해 하셨는데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그냥 이제 뭐 앉거나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만 닦아서 사용하고. 그리고 이 제가 불멍하는 이 그릴, 원래는 이것만 세트야. 이거 지금 너무 열심히 사용해가지고 상태가 이렇죠. 원래는 이것만 오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원래 불멍하는 그런 거예요. 장작을 때우는 화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베큐 화로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건 노블레스몰에서 샀고, 여기에 이제 추가 제품들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그게 요거와 요 그릴과 그리고 이제 무쇠로 여기다가 얹을 수 있는, 이게 그냥 바베큐 그릴에다 하면 참숯에다 하는 거고, 여기는 제가 불멍하려고 이제 불을 때운 거기에다가 숯도 좀 섞어가지고 넣어서 이제 여기다가 바로 구워 먹거나 아니면 그릴을 불에 데운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걔가 계속 데워져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이제 구워 먹어. 그렇게 사용하는 건데 사실 바베큐 그릴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불멍을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또 장작을 떼서 여기 놓으면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잘 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는 가짜예요. 이게 이걸 왜 사게 됐냐면 겨울에 여기 식물들이 다 죽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슬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나는 겨울에도 불멍으로 나오고 하는데 수상한 느낌이 나는 게 싫어서 가짜 나무를 사서 세워놨어. 근데 요즘에는 이 인조나무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리고 여기 사이드 테이블 있죠. 이 사이드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식탁 테이블이랑 같은 집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예쁘죠? 돌로 돼 있어가지고. 조명은 어디 거예요?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야외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인데 얘는 코드를 큰 사이즈는 이제 코드를 꽂아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저희 집에 여기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갖다 놨는데 한번 깎아야겠네요. 그리고 여기 바닥에는 콩자갈 공사를 했습니다. 아, 언니가 까신걸요? 여기 원래 그냥 방수 페인트만 칠해져 있던 곳이었어요. 그 전에 테라스는 우드로 이렇게 데크를 만들었었는데 우드 데크 밑에 고인물들이 있는지 모기가 되게 많았어. 거기는 모기가 진짜 많았는데 여기는 모기도 없고 뭔가 이 맨발로 밟아도 너무 느낌이 좋아. 그래서 콩자갈을 까시는 거를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 청소를 하거나 그랬을 때도 그냥 물이 이렇게 싹 내려가고 관리하기 엄청 편하고 관리하기도 너무 편하고 이게 맨발로 밟았을 때에도 뭔가 느낌이 더럽다는 느낌이 별로 안 희한하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치? 맨발로 밟았을 때도 그냥 뭔가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콩자갈의 컬러는 뭐 회색이랑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고른 거는 약간 핑크 컬러를 골랐어요. 왜냐면 여기 벽이 다 회색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방수 그 페인트로 다 칠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회색이랑 조금 어울려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핑크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쿠팡에서 샀어요. 정보 나갑니다. 이것도 되게 싸요. 왜냐면은 제가 비싼 파라솔을 사가지고 써봤거든요. 몇 해 동안. 네. 노란색, 핑크색 뭐 이런 식으로. 걔네 되게 비쌌어. 근데 사실 이거를 그거 뭐 바닷가 갈 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구지구 가면 예쁘고 좋은데 근데 사실 파라솔이란 게 이렇게 좀 펼쳐놓고 있어야 되잖아. 뭐 나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펼치기엔 너무 귀찮잖아. 근데 비 오면 이걸 또 집어넣어놔야 되고 이러면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 비싼 파라솔들은 빛이 다 바래버렸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저렴한데 이게 원단이 또 얘도 방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얘는 계속 이렇게 또 화이트여가지고 이렇게 펼쳐놔도 빛도 안 바래고 너무 좋더라고. 그냥 물 청소 해주면 위가 한 번씩 솔로 닦아주면 그러면 이제 끝. 그리고 잠깐만 거미들이 왜 거미줄 왜 이렇게 많이 어? 이게 우리 집에 거미가 많아. 이렇게 거미들이 많아!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긴 하지. 못 올라가는데요? 이러다 점점 마비돼서 죽는 걸 우리가 보면 이 약이 진짜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 같아. 어머! 죽었어. 그럼 약을 어디서 사는지 알려줘. 집에 거미 있으신 분들. 이 집이 좀 나무도 많고 오래된 집이어서는 거미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앉을 때 이렇게 막 거미줄 있으면 그건 진짜 좀 별로잖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테라스 쪽은 이제 약을 치는데 제가 그 작년에 그 되게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벌레 잡는 총각들 전문가용 살충제 D9이라는 제품이에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 방금 확인했어요. 그쵸. 근데 인터넷으로 얼마나 찾아보고 샀는지 몰라요. 왜냐면 사실은 거미약 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벌레 잡는 총각들을 불러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내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샀는데 아무말 해도 효과가 다 있더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다 없어졌어. 원래는 막 진짜 여기에 계속 그 내가 파라솔을 펼쳐놓으면 거기에 거미줄 계속 했었거든. 없어졌어. 올해 이제 다시 시작됐네 얘네가.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전구 찾아가지고 요즘 진짜 좋아진 게 예전에 이거 다 코드 꽂았어야 되고 이제 단 몇 년 사이에 이런 제품들이 다 태양열로 나와가지고 밤에 저절로 불이 딱 켜져요. 다 이거를 나무를 이게 왜냐면 높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 이런 식으로 봐봐. 나무 봉을 제가 주문했어요. 그래서 주문한 거를 또 반반 잘라가지고 제가 원하는 높이에 맞게 그래서 이렇게 봉을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딱 설치를 했죠. 사실 내 마음은 이렇게 다 달고 싶어서 카페처럼 그러려면 이제 봉을 너무 많이 설치해야 돼가지고 그냥 여기만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아. 얘네들이 제가 그 얘네들이 저 나무랑 같이 겨울에 사는 아이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다 시들어 있는 듯한 느낌이 싫으니까 뭔가 좀 살아있어 보이는 애들로 사서 여기다 놨지. 저 여기다가 지금 허브를 키우고 있어요. 많이 컸죠? 그니까요. 그래서 요 바질 이제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 이 바질? 엄청 많이 컸어. 바질 페스토를 한번 만들어야겠어. 그치? 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어제 그 먹고 남은 거를 여기다 심어봤어. 버터애들이 먹고 뿌리쳐 오더라고요, 버터애들이. 버터애들을 또 여기다가 키워봐야겠어. 원래 낮 시간대는 네. 물을 그렇게 주면 안 되는데. 어, 왜요? 네, 잎이 탈 수가 있거든. 그 아침 저녁에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 이 수국이랑 다르거든. 얘네는 이제 봄부터 여름 오기 전까지 있는 애들이고 얘네는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서부터 꽃이 펴가지고 거의 겨울 오기 전까지 얘네는 꽃이 살아 있어. 그래서 너무 예뻐. 얘네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테라스 구경 뭐가 좀 그래도 알뜰살뜰 뭔가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제가 이제 샀던 거 같은 거 다 저 원래 그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하도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서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인스타 올리고 막 뭐 유튜브에도 이제 여기서 고기 먹고 하는 거 나가고 나서 그 친구들 주변 사람들도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테라스판을 따로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꾸며본 시간입니다, 여러분. 테라스에서 제가 즐겁게 지내는 모습 많이 많이 찍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빠이. 와, 들어가자. 또 인사해. 이모들 빠이. 안녕. 안녕.